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태영 작가이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카메라 렌즈를 완벽하게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유튜버에 카메라 렌즈를 청소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올라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또 다른 동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좋은 방법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한 번에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누어져 있어서 제가 그거를 알짜배기 정보들만 모아서 이번에 여러분들께 이 동영상 한 개만 보시면 이제 카메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아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우선에 제작을 청소 도구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명 저는 뾱뾱이라고 그냥 부르는데요. 정확한 제품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냥 바람 쏘는 거죠. 바람 쏘는 거. 그 다음에 면봉, 집에 있는 면봉. 그 다음에 바로 헝겊. 그냥 일반적인 안경 닦는 그런 헝겊이죠. 마지막으로 저희 보면 이름이 스크린 클리너라는 용액이에요. 이게 아마 카메라 청소 도구를 사실 때 딸려오는 그런 용액입니다. 한번 구입하시면 굉장히 오래 쓰는 그런 용액이기 때문에 아마 한 개 정도는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치우고 그러면 청소를 하고 싶어요. 여기에 본인이 카메라 렌즈를 청소를 할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벌레로 물을 묻힌 다음에 닦아요. 닦게 되면 청소할 공간에 있던 그런 먼지들이 사전에 제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비싼 카메라에 센서를 우리가 닦는데 센서에 먼지가 묻게 되면 슬프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꼼꼼히 먼지를 제거를 해주세요. 근데 우리 카메라에 또 다른 적이 먼지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물기가 카메라에 습기를 만들게 되면 그것 또한 카메라에 안 좋기 때문에 물청소를 하고 난 뒤에는 방에 있는 창문을 좀 열어두고 계시면 여기 있는 물기도 깔끔하게 건조가 돼서 청소하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물청소하고 건조시킨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본체를 먼저 한번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본체 청소할 때는 저는 가장 먼저 미러를 청소를 하거든요. 미러는 뾱뾱이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열어주세요. 이렇게 들고 계시면 돼요. 여기를 연 다음에 항상 아래로, 왜냐하면 먼지가 떨어져야지 이렇게 들게 되면 먼지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드시고 난 다음에 뾱뾱이를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먼지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미러를 보고 확인을 하고 없고 다시 뭐 청소를 하시든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미러를 청소했으면 안에 미러 올라갔을 때 나오는 그 센서를 청소를 할 거예요. 그러면 모니터를 키시고 메뉴로 들어갈게요.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에 제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센서 클리닝 있죠? 여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수동 클리닝을 눌러주고 여기 보이시나요? 미러가 올라갑니다. 수동으로 센서 청소 전원을 꺼주세요. 오케이, 소리 들렸죠? 미러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제 아름다운 미러. 자, 미러를 빠르게, 왜냐하면 미러래 센서를 아주 빠르게 청소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닫고 오프를 누르면 미러가 올라갔죠? 그 다음에 미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먼지를 청소를 해주고 그냥 빠르게 닫으세요. 가장 중요한 부위가 이제 센서이니까 센서 청소는 굉장히 빠르게 그냥 뾱뾱이로만 먼지 털어주고 바로 미러를 올려주시면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면봉이나 헝겊으로 청소를 하는 법들을 가르쳐 드리기는 하는데 이게 자칫 실수를 하면 카메라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하는 데 면만을 아끼려고 괜히 이렇게 본인이 직접 하시다가 카메라를 완전 날려먹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위험성에 그 위험성을 고려를 해서 서비스 센터에 그냥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먼지나 뭐 이물질이 묻어 있다면. 자, 어쨌든 센서와 미러 청소가 끝나면 여기에 구멍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CF카드, SD카드 슬롯인데 이걸 다 빼주세요. 기존에 갖고 계신 CF카드와 SD카드 구멍을 뺀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아래로 들고 바람을 불어서 여기 안에 있던 먼지도 없애주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던 먼지도 없애줘서 향후에 뭐 생길 문제들을 미리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먼지가 많이 차있네. 이렇게 쌓여있던 먼지를 다 빼주면 물론 뭐 이거 많이 쓰는 구멍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쓸 때 만약에 안 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도 잊지 마시고 청소를 해주세요. 본체 청소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아까 갖고 있던 면봉을 쓸 차례가 왔습니다. 여기 면봉 있죠? 면봉에다가 아까 여러분들이 구입하셨던 그 용액을 면봉 머리에다가 뿌릴 거예요. 자, 여기다가 그냥 가까이 대고 분사를 할게요. 자, 충분히 용액이 묻어있는 면봉을 들고 뷰파인더로 이렇게 쓱싹쓱싹 닦아줍니다. 요게 이물질이 굉장히 은근히 많이 차있거든요. 닦고 나면 더러워요. 요게 더러워져 있으면 사진 찍을 때 시야를 많이 방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닦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별로 중요한 그런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닦아주시고 마지막에는 건조한 부위에 헝겊을 그냥 한번 이렇게 돌려주시면 끝나는 뷰파인더 청소가 되겠습니다. 모서리 쪽에도 제가 한번 닦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헝겊을 여기 모니터 한번 쫙 닦아주시면 본체 청소 끝! 그 다음에 렌즈 청소를 한번 해볼게요. 헛. 제가 북한 관련해가지고 제가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자동으로 실행이 되네요. JTBC 뉴스 사랑합니다.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50mm 조리개 1.2 렌즈를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렌즈 청소는 일단 후면부터 저는 보통 시작을 하는데 캡을 열고 그냥 뾱뾱이로 바람을 쏴줍니다. 그 다음에 후면을 한번 보세요. 후면 미러가 더럽네. 보통은 후면 미러는 안 더러워요. 후면은 뭐 더러울 일이 별로 없어서 안 더러운데 웬일로 더러워져 있네요. 그래서 프론트 미러랑 똑같이 제가 한번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뾱뾱이를 먼저 사용한 그 글래스에 대고 이게 중요해요. 안경 닦는 데는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면 여기에 묻어 있는 그 먼지들이 기스를 만들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용액을 묻힌 헝겊을 일자로 그냥 일자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 먼지를 밑으로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건조한 부위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냥 먼지를 가져온다는 느낌으로 돌리고 드러내고 돌리고 드러내고 그리고 중간에 그냥 한 번 더 닦아주고 자, 건조한 부위를 찾아서 그냥 마지막으로 요렇게 렌즈마다 이렇게 홈이 이게 50mm는 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라서 렌즈를 깔끔하게 닦기가 쉽지가 않은 렌즈인 것 같아요. 요렇게 닦아냅니다.
아, 제가 굉장히 안 좋은 짓을 방금 했는데 바람으로 불었죠. 바람으로 이렇게 요걸로 사용해야 되는데 바람으로 후후 하게 되면 그 입안에 있는 그런 침이나 뭐 미세한 그런 입자들이 렌즈에 묻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습관처럼 바람을 불지 마시고 이렇게 뾱뾱이를 활용해서 먼지를 그냥 털어내주시면 되세요. 자, 후면 청소 완료됐고 앞면 청소도 그냥 뭐 마찬가지라서 제가 그냥 빠르게 설명 없이 닦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부터 먼저 불고 먼지를 다 사전에 처리를 한 다음에 남아있는 먼지들은 그냥 용액이 묻은 헝겊 부위를 찾아서 앞으로 쫙 닦아줍니다. 이렇게 닦아주고 닦아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서리를 한번 돌려서 먼지를 가져가주고 그 다음에 마른 부위를 찾아서 한 번 더 똑같이 닦아줍니다. 카메라를 청소하는 게 습관화가 되셔야 돼요. 카메라를 청소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렌즈도 이렇게 해주셔야지 좋은 퀄리티의 사진이 물론 나오는 거고 그 마음가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돈을 받고 사진 촬영을 하는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촬영하기 전에 항상 그 마음가짐을 재정비하는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청소도 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한테 보여줄 때도 있죠. 여기에 뭐 비 온 다음에 촬영을 해서 덕지덕지 뭐 이렇게 얼룩들이 묻어있는 렌즈를 그냥 갖고 가서 고객님들한테 카메라 쳐다보세요 했을 때 고객 눈에 이게 얼룩이 다 보여. 그럼 얼마나 깨요? 얼마나 비전문가 같이 보이냐고. 그래서 이런 사소한 거지만 작은 그런 요소 하나가 여러분들을 전문가처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설령 전문가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모여서 우리가 이제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사진 작가라는 그런 칭호를 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동영상에서 렌즈와 카메라 청소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요거 하나만 그냥 한번 다시 보시고 보시면서 청소를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완벽하게 청소가 됩니다. 자, 다음에도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 좀 참신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저희가 노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질문도 남겨주시고 어떤 동영상 만들어주세요 많이들 요청을 하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항상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그런 요구에 맞는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들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빠이.